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어머니 그러면은 저도 뭐한 10년 정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어머니는 그냥 늘 주시는 분 같아요. Giver. 그냥 주기만 해요. 받으시는 게 별로 없고 주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어머니의 마음처럼 주기만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산다면 별로 크게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텐데 별로 주려는 사람은 없고 맨뭐 받으려고 하고 그냥 받으려고만 해도 괜찮을 텐데 뺏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주의를 좀 묵상하다가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또 교회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에게 또 인내심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니 주일이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주일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본문으로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좀그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 보통 단어가 아니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권세가 무엇인지 아시죠? 영어로 하면 authority잖아요. 그죠? 무엇을 할수 있는 파워입니다. 우리가 이게 건널목을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죠? 집채만한 그 트럭이 오는데, 경찰관이 손을 딱 펼치면, 그 집채만한 트럭도 서야 돼요. 멈춰야 돼요. 왜 그러죠? 국가가 그 경찰관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라는 그힘 앞에, 파워 앞에 그 집채만한 트럭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게 권세예요. authority.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authority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축구하는 거는 별로고 보는 거.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거는 별로고 그냥 운동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 혹시 영국하고요, 영국하고 독일이 월드컵 결승에서 붙었어요. 월드컵 결승입니다, 결승. 그죠? 여러분, 어떤 나라를 응원하실 거예요? 영국? 독일? 선뜻 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어떤 나라를 응원하실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어떤 나라를 응원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까요? 두 나라 다 별로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하고 무슨 어떤 이해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자, 영국하고 대한민국이 월드컵 결승에서
붙었어요. 그 생각해야지 대답이 나올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예. 그냥 예. 0.001초 만에 튀어나오잖아요. 말. 예. 당연히 한국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응원도 그냥 응원이 아니에요. 아주 열렬하게 응원할 거예요. 그죠? 예. 왜 그래요? 그는 우리의 예. 국적이 우리의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그죠? 예. 오늘 제목과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 예. 국가의 정체성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행동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요, 그죠? 예.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인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향배가 결정이 돼요. 이거는 예, 이거는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 2년 됐나요?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하도 그냥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유학생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서 그 중고등학교 유학생 그 소위 말하는 홈스테이라고 하는 애들을 받았는데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예. 저희 아내하고 저가 예. 한 20파운드는 빠졌을 거야. 그냥 아주 혼이 났습니다. 예. 왜 그러냐? 아, 이 한국에서 온 이 아이들이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그 왜 밤에 잠을 안 잤냐면 게임하느라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새벽 3시, 4시까지도 안 잡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뭐 유튜브 쳐다보고 한국하고 이제 낮밤이 다르니까 전화해서 친구들하고 깔깔거리고 막 아침마다 아이들 깨워서 학교 가는 게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예. 보통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아침에 깨워서 또 밥 한 술 먹여서 학교를 보내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맨날 지각이죠. 저는 맨날 아침마다 과속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새벽 3시, 4시까지 해놓고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그냥 막 조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도 자고 거기 이제 기독교 학교였는데 체플 시간에도 자고 그러니까 아, 디텐션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 뒤에 한 번은 그 교감 같은 거죠. 이제 그 슈퍼바이저가 연락이 왔어요. 그 가디언이니까 제가 좀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예, 그 학교에서의 그 클래스 애티튜드가 너무 나빠서 예, 객대라고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우, 좀 깜짝 놀랐죠. 디텐션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죄 없이 제가 가디언이란 죄로 싹싹 빌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거의 기독교 학교거든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저 코리안 처치 파스터고 예, 이 아이들 엄마가 이제 그 교회에 디커네스인데 이렇게 부탁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얘네들 킥다라고 시키면 아이들이 어떻게 예? 그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잘 지도할 테니까 날 봐서 좀 도와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쫓아내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10개월, 11개월 잘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걸로 이제 우린 끝. 근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아, 얘 아이들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생활을 하지? 처음에 저는 가정에서 좀 버릇이 잘못됐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불성실하고 게으른가? 아니면 이 게임이나 이런 그 미디어에 너무 노출됐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다 뭐죠? 결론이었습니다. 결론.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뭐죠?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열심히 어렵게 번, 번 돈으로, 어렵게 번 돈으로, 유학을 시켜서, 이렇게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죄송합니다. 이 꽃가루가 좀 날려서. 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의 인식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아이들의 행동의 향배를 결정을 한 거예요. 우스운 농담처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는 예배도 인도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아내가 이제 교회 가십시다. 교회 가셔야죠. 안 가, 교회 오늘 안 가. 왜요? 가기 싫어. 귀찮아. 안 가.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제가 게을러서 그럴까요? 제가 불성실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 다 결과예요. 중요한 제 심중에 기초되어 있는 그 가장 큰 인식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말씀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할 때마다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지?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강하게 인식되어야 돼요. 자, 좀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 뭐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많이 속았어요. 속았어요. 겉모습을 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서,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았냐?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분이 행동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이 딱 충돌되니까요. 그때 그분 속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속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벌써 뭐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저기 남부 뉴저지의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프로젝트를 내놨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좋으냐. 그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라면은 뭐 첼트넘 무슨 저 몽고메리 카운티 아니면 뭐저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압축을 해서 그 설베이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나중에 설문조사 결과를 목사님이 이제 제가 부교역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그 교회에 12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디 사는지, 사람들 생활 수준이 뭔지 다 알았어요. 뭐 100명도 안 되는 교인이니까. 근데 제가 그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여러분 뭔지 아셨습니까? 교회를 정하는 게요. 우리 집이더라고요. 우리 집과 가까우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집과 멀어지면 다 나쁜 거예요. 그때 이제 세 군데 건물을 사는 게 나왔는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그 교회가 가격도 적당하고 제가 보기엔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 반대하더라고요. 왜냐? 우리 집에서 멀어지니까. 우리 집에서는 여기가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 사자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여기가 가까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사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멀어, 우리 집에서. 다.
싫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 봤나 해서 한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주차장도 넓고 여기에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근데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 여기 아니면 여기야. 왜? 우리 집이 여기랑 가깝고 우리 집이 여기랑 가까우니까. 기준이 누구죠? 기준이? 나예요, 나. 납니다. 기준이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다 뭐죠? 사익이었어요, 사익.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함도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예,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때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생겨야 되고, 믿음 때문에 불편할 때도 생겨야 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해야 될 때도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죠? 내가 어떤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죠?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바쁘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일 가기 전에 잠시라도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민 생활하면서 어렵게 헌금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예. 그 예. 귀한 예. 물질을 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주님의 사역에 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죠? 예. 그분은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누구냐? 제가 이제 스페니쉬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커피를 10리터 주전자를 두 개를 큰 걸 샀어요. 커피를 끓이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서 레프트오버 된 빵을 얻어서 이제 수요일 날 가서 제가 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한 5분 정도 메시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너, 당신들은 누구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죄와 어두움의 자녀냐? 내가 물어보겠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당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느끼는가? 내 옆에 친구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느끼겠는가?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기준은 뭐냐면 나한테 일하는 거야. 일. 예, dinero. 이제 돈입니다. money. 예, trabajar. 예, 일하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왔다가도 전화가 울려요. 전화가 울리면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저한테 차가 없으니까 자기 일 가야 되니까 거기다 도로 데려다 달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를 때가 있겠지 하고 제가 참고 상대를 해줬어요. 기준이 뭐죠?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아직은 예, 내 돈, 미디네로, 내 일, 미트라하르, 이게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뭐냐면요. 말씀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도 알아야 되니까요. 예.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본능이죠, 본능. 사람들은 그 본능으로 살아가요, 본성으로. 근데 그 본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을 해요. 사람이요, 욕심을 딱 갖다 주면요, 다 컨트롤 당해요. 그래서 그냥 큰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죠. 협박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꼼짝 못해요. 너 이러면 회사 잘려. 꼼짝 못하지, 그 말하면. 너 이러면 혼나. 너 큰일 나. 무섭잖아요. 그 욕심과 그 두려움이 바로 우리가 컨트롤 돼서는 안될 자리예요. 우리는 어디에 컨트롤 돼야 되죠? 말씀에 컨트롤 돼야 될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디모데후서 6장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단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칭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9장쯤 가면 신약의 예수님과 제일 많이 닮은 사람 한 사람 나오죠.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 이 스페니시 사람도 요셉을 되게 좋아해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요셉 이름이 많냐? 그랬더니 스페니시 사람들이 요셉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야 두 가지? 호세가 요셉이거든요. 뭔데 두 가지가 이렇게 좋아한대. 하나는 마리아의 남편이라서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인데 뭐가 좋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드레 데 헤소스 그러더라. 예수님의 엄마 아니냐?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인 사람의 에스포사,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라서 좋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그랬더니 구약 올드 테스타멘토에 조셉이 너무 참 멋있다는 거야. 그래서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스페니시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호세 하고 불러보세요. 한 20, 30%는 다 쳐다볼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가.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셉이 형들 손에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일을 성실하고 잘했으면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걸다 맡겨요. 그리고
조셉이 가는 곳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형통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형통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항상 그 좋은 일에 마가 끼죠. 마가 하나 껴요. 무슨 마가 끼냐. 그 이름도 안 밝혔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보디발의 아내라고만 나오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조셉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담하고 잘생겼더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주 그 미남조였나 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조셉한테 유혹하죠. 유혹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조셉, come with me to my home, to my room. 예, 나랑 같이 우리 방에 가자 라고 했어요. 그때 조셉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어여쁘게 보셔서 모든 걸 다 맡겼다. 모든 걸 다 맡겼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인이 나에게 언급하지 않은 게 바로 당신과 당신에 관한 것이다. 내가 당신과 당신 방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럽니다. 죄를 짓겠느냐는 거죠.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조셉이 그 주인 여자하고 이렇게 불륜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조셉은 완전히 그냥 그 집에서 뭐 보통 그 잘 살아가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셉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조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죠?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가 조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고 작용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그로소리에서 그 일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와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와갖고 저한테 이걸 사래 이렇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담배 한 벌을 해요. 그 흑인들이 즐겨 피는 뉴포시라고 하는 그 담배 한 벌인데 그게 도매상에서도 거의 뭐 100여불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20불만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얼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열대 살밖에 안 보여요. 그 제가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죠. I'm so sorry. I can't do it. You under.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가라 그랬어.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찜찜이 사진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는데 주인 양반이 뭐 이런 걸 하나 들고 나한테 이제 와요. 이렇게 오더니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일로 와봐. 전도사님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하는 일꾼이고 주인 양반은 이제 그 집사님이셨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가게에 어떤 애가 뭐 담배 팔러 온 적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 예.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게 예, 경찰들의 함정 수사였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처리했잖아요. 그랬다고 가게에 감사장 표창장 날라왔어. 그러면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어우,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했어?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런 전도사가 그 돈 몇 푼의 사익 때문에 그 18살도 안 된 그 미성년자한테 그게 어디서 나온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걸 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예, 인식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사인데 그거 할 수 없죠. 강력한 드라이브가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매
매번 매번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해라, 하지 마라. 뭐 말하지 마, 말해. 뭐 참석하지 마, 참석해. 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답 나왔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뭐고 우리가 해서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 알잖아요. 말하는 거.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매 순간 중요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